드디어 불금이에요. 연말이라 송년회 약속이 하나둘 잡히는데요. 술자리 가면 술 강요하는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죠. 마셔 마셔 하는 것보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술 권하는 사람이 더 얄미운데요. 우리 그런 사람에게 팩트로 무장해보는 거 어때요? 제가 상황별 방어카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아유 다솜씨 술은 마실수록 느는 거야. 이 착각입니다. 주량은 타고나는 거예요. 우리 몸에서 알코올 분해하는 걸 도와주는 효소의 양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술이 센 사람은 해독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거죠. 주량이 느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내 몸이 스스로 술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거라는데요. 이게 바로 중독되는 과정입니다. 안주 많이 먹어. 그럼 안 취해. 안 취하는 거 아닙니다. 우선 술 취하는 거는 안주를 먹는 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. 취한다는 건 마시는 술의 양에 달려있거든요. 하지만 안주를 많이 먹으면 취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. 잔뜩 먹은 안주를 소화하느라 술 흡수가 느려지기도 하고요. 술자리에서 괜히 안주 많이 먹었다간 뱃살만 나온다고요.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건 혈액순환 잘 돼서 그래. 노노노노! 술 마시고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혈액순환 때문이 아닙니다. 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우리 몸에서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되는데요. 이게 사실 발암 물질이거든요. 근데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이걸 분해할 효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요.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인 거고요.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에겐 술 단 한 잔도 해롭다고 경고하는데요. 좀 무섭죠? 아이고 필름 끊긴 거 자고 일하면 괜찮아져. 아니요, 안 괜찮아요. 필름이 끊기는 건 단기 기억 상실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해마라고 기억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는 특히나 알코올에 취약합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2%가 넘으면 알코올이 이 해마를 마비시키거든요. 작고 소중한 해마는 회복 속도도 느려서 점점 더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약해지고요. 한번 망가진 뇌신경세포는 술이 깬다고 다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농담으로 말했던 알코올성 치매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. 제가 알려드린 방어카드 4가지 잘 기억해뒀다가 저런 속설들로 술 강요하는 사람 있으면 꼭 써먹어보기로 해요. 그리고 술은 내가 마실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. 알죠?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. 일사일푸 구독!